선거에 있어서 지는 쪽이 네거티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오로지 네거티브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도 제대로 된 사실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헛발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곡지구를 오세훈 시장이 셀프로 보상에 넣었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새로 밝혀진 문건에 의하면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의 셀프 지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내곡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했음을 입증하는 공식 문건이 중도위 제2분과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허위와 모함의 논란을 종결지어줄 문서이기도 합니다. 중도위에서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심의 의결함으로써 이후 환경부와 서울시 주민들과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2007년 주민재공람에 이어서 관련기관 협의가 2008년까지 진행되는 와중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SH 그리고 서울시는 국토부와 모법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뿐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라는 진실을 덮기 위한 야당 법석과 무리수로 오세훈 후보 셀프 보상 수용이라고 네거티브를 해왔습니다. 허위 사실로 국민 앞에 민폐를 끼친 데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하게 수사받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5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2분과 심의 결과 제출자 건설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뒤에 개발 제한 구역 내 국민주택 임대단지 국책사업 인정한 서울 내곡지구 이렇게 해서 명백히 국토교통부 장관 결재가 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내 국민 임대주택 단지 국책사업 인정한 서울 내곡지구라 그래서 2007년 3월 22일자에 정식 문건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10년 전에 이미 오보로 밝혀져서 사과하고 끝난 일을 하도 급하니까 지금 끌고 나와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무책임하게 문제 제기한 분들 사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라겠습니다.